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저 사과를 우려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소뼈를 한 마리 분량을 사요. 그러면 거의 20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진하게 우려서 포장을 해가지고 냉동에 넣고 먹는데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또 지인분들 다 나눠주고 그러고 먹어요. 그래서 어제 본의 아니게 농막에서 하룻밤 잡았네요. 제가 사골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진하게 우러나고 있는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와, 끝내주죠? 이야, 진짜 누구 불러다가 한 그릇씩 다 먹였으면 좋겠네요. 아, 끝내줘요, 영화들. 이거를 제가 이게 또 포장 기계가 있어요. 실린 기계인데 이걸 또 샀어요. 저 사골 포장하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포장을 해서 식혀서 이제 냉동에 얼려놨다가 그때그때 하나씩 꺼내 먹는 거죠. 너무 좋아요. 더울 때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딱 사골 오르기 너무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지금 오리고 있어요. 오늘 밭에 얼갈이 씨앗 부어놓은 게 아주 예쁘게 자랐는데 좀더 자랐어야 정상인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거 뽑아다가 금방 겉절이해서 저 사골국에 밤나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아, 진국 먹어야죠. 자, 얼갈이 배추가 벌써. 자, 얼갈이 배추가 좀 우습긴 해도 좀큰 데가 있어요. 깨끗해요. 소독도 안 했는데. 이거 뽑아서 먹어야죠. 이것도 버리면 아까우니까 좋을 때좀 먹어야죠. 와, 이거 겉절이하면 진짜 야들야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굵은 데서 좀 뽑아가지고. 정말 계절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영화들? 그 더운 여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좋아질 만한데 금방 추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올해 겨울이 아주 춥대요, 영화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사고라는 게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겨울에 먹을 거. 지금 우려놓으면 내년 구정 때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와, 진짜 얼갈이 야들야들 너무 좋아요. 그냥 살살 녹을 것 같아요, 입에서. 아, 정말 날씨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 너무 좋다. 그냥 좋아요, 그냥. 가을이 너무 짧아, 근데. 자, 맛있게 겉절이 해볼게요. 자, 무침 해볼게요. 대파, 마늘, 추자도 멸치액젓도 들어가죠. 소금 좀 넣고요. 들나물 발효액, 고춧가루, 깨, 끝내주지 않나요, 영화들? 아, 맛있겠어요.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자, 또 사골국엔 파가 생명이죠.
저 사골국에 파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 어디 사골국 한 사람 해볼까요? 우와, 우와, 잘 우러나네요. 진짜 끝내줘요. 이거 완전 영업집 아닌가요? 우와, 세상에, 이 진국을 제가 오늘 혼자서 먹겠습니다. 와, 대박. 아우, 진짜 국물이, 아, 진국이네요, 진국. 소금이랑 후추 넣고 완전히 곰탕집 가서 먹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좋아. 아주 진해요. 아, 너무 좋다. 엉아들, 사골 겨울에 하면 가스 폭탄 맞아요. 지금 아직 보일러 많이 안 돌릴 때, 요럴 때 우려놓으면 겨울에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엉아들도 해보셔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것 좀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거는 먼저 한 겉절이에요. 김장할 때. 제가 키운 무공의 얼갈이 배추예요. 완전 야들야들해요. 맛있다. 아, 양념도 진짜 끝내주네요. 밥을 말아서. 와, 너무 좋다. 요 사골국에 또 요렇게 김치가 올라가줘야죠. 이렇게. 와, 김치가 좀 큰데? 제가 김장 예행 연습했잖아요, 영화들. 추자도 멸치액젓으로.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양념으로 추자도 멸치액젓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치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추자도 멸치액젓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냥 간만 맞추시면 돼, 간만. 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이 돋네요. 와, 진짜 옆에 솥단지에 사골을 끓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진짜 겉절이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와, 이거 진짜 겉절이 양념 끝내주네요. 진짜 별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맛있다. 어아들, 더 추워지기 전에 사골국 우려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겨우내 드셔요. 너무 좋은 시기에요, 사골 우리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